카페에 좀 이런 그게 올라왔네요. 새삼스러운데 코트형 왜 이렇게 부드러워짐? 유튜브 때는 오프닝 할 때마다 매일매일 시청자랑 현피 뜬다는 마인드로 한따까리 하고 방송 시작했는데 요즘 거의 종교 귀의한 사람 수준 저저 아니냐? 18세기 천에 저 아저씨 개천이라고. 내가 좀 유해졌다 이런 말이 많지. 근데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그냥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은 거야. 와, 이 새끼. 그냥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은 거야. 본인이 기분 안 좋으면 얼굴부터 독이 꽉 차서 기분 풀릴 때까지 한명 죽여놔야 넘어감. 그거 아니야. 보검 절도 사건 선천 없음. 이거 뭐야? 아, 보겸님이 이렇게 생활하는 지금 그 유튜브 영상 찍고 하는 곳에 애들이 와가지고 절도를 했어? 애 새끼들이 진짜 겁대가리가 없네. 저기 가가지고 왜 훔치냐, 남의 물건을. 도둑놈의 새끼들. 나였잖아? 애들아, 그러면 안 되지. 거기서 유아각 잡은 다음에 CCTV 없는 사각지대 될것 같고. 야, 이 X 나 뒤질래? 대가리 피도 안 마른 X끼야, 야. 야, 이 X끼야. 네 물건이야? 부모님 모셔와, 이 X끼야. 바로 저는, 예, 조합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애들이 정신을 차려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맞아야 돼. 두드려 맞아야 돼. 역관광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 노래방이시잖아요. 노래방을 하는데 10대 애들이 그 당시 이제 코인 노래방이 많이 성행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 노래방들이 많이 죽었었어. 그래가지고 한 시간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애들 낮 시간 때 5천 원에 한 시간에 켜주고 막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었어. 이제 그렇게 있는데 애들이 이제 우리 노래방에 온 거야. 한 8시쯤에.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하고 삼삼오하고 7명 정도가 온 거야. 그렇게 와가지고 여자애 한 명이 이렇게 고양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양이 이거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엄마 얘기했는데, 아, 진짜로 저희 깨끗하게 놀게요, 사장님. 야, 니네 그 땅에 침 뱉지도 말고 니네 담배 피면 안 돼? 알겠대. 알았다고 하고, 진짜 저희 깔끔하게 놀게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나갔어. 근데 문을 열고, 치우려고 보니까는 탁상 위에 슬라임이 막 있고, 슬라임 한 마리가 있고, 뭐냐, 침을 이제 땅에다가 안 뱉고 탁상 위에다가 침 가래침 뱉고, 뱉은 데다 또 뱉고 또 뱉고 하니까 슬라임 한 마리가 만들어지고, 막 진짜 담배도 여기저기 다 날라가져 있고, 누가 보면 거기 진짜 싸운 줄알 정도로. 그렇게 하고 엄마가 그거 치우면서 막 역정을 내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애들 나가고 나서 가면서 애들 싹 마주치고, 손님 있었나 보네, 이러고 나 이제 들어가 갖고, 엄마 나왔어 이랬는데, 막 이러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왜뭐 때문에 했는데, 이걸 다 얘기를 해준 거야. 쟤네들 담배도 안 핀다 그러고 침도 안 뱉는다 그러고 이상한 짓거리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담배 피고 다 그랬다 그러지고. 거기다가 맞아, 검은 봉다리에다 소주를 두 병을 들고 온 거야, 비응신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그 노래방 가면 기본으로 나오는 그 마카로니 있잖아, 손가락에 껴서 먹는 거. 그거를 계속 퍼다가 먹었거든, 거지 같은 새끼들이. 엄마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바로 나가가지고 애들 CCTV 보니까 지하 주차장 쪽 내려간 거야. 오케이, 니 뒤졌다. 그때 좀 몸이 좀 날렵했어. 존나 뛰어 내려가가지고, 야, 야, 하니까는 뒤에 딱 돌아봐. 예? 저요? 이런 거야. 너이 하고 싸대기 빡 때렸지. 때리고 나서 옆에 있는 남자의 가슴팍을 꽉 찼어. 일로 와, 이 니네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구석지로 데려갔어. 데려가가지고 주먹으로 가슴팍을 한대빡다 때렸어. 이런 놈들이, 야, 니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거 아니야 하면서, 어디 어린 놈 새끼 담배를 베이 개새끼들. 그러니까는 바로 경비실 아저씨가 딱 왔어. 어이, 뭔 일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여기 노래방인데 아시죠? 예, 이 새끼들이 담배 피고 술 처먹고 개짓거리 다 해놨다고 노래방에다가. 야, 니네 학교랑 니네 부모님 이름 써.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종이 갖다 드릴까요? 이러는 거야. 종이를 딱 주신 거야. 종이에다가 펜으로 싹다 썼지, 부모님 번호랑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드려 패고 집에 보냈어. 뭐 나중에 엄마가 거 오히려 걱정을 하더라고. 야, 너 신고당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냥 그럼 넘어갔어. 자기들도 잘못한 거안 거지. 그러고 나서 우리 노래방에 이제 와가지고 사과하고 다니는데 깨끗하게 정리 다 해놓고 가. 나는 그 뭔가 좀 말안 듣는 새끼들은 두드려 맞아야 된다고 난 그래 생각을 해요. 예. 나는 내용의 라노벨 제목 좀 알겠습니다. 촉법소년 폐지해야 된다니. 촉법소년 이거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맞아. 뭐야, 그 13살, 12살짜리 이런 애 새끼들 알거다 알아. 은근히 얘네들이 순수할 것 같지? 아니야. 악마는 나이를 가리지 않아. 아파트 옥상 같은 데서 씨 무슨 화분 같은 거 밀어넣고, 에이, 이거 화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개 화분 떨어지면 깨지는 거고, 그거 사람 대가리 맞으면 죽는 거야, 이 개.
밖에. 근데 그걸 그냥 던져버린다니까, 화분 같은 거를. 헤헤, 재밌겠다! 던져버려. 그리고 밑에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아줌마가 머리 맞아가지고 사망한 사건 있잖아. 근데 걔네들 처벌 안 받은 거 알아? 촉법소년 이것 때문에. 이 ᄉ들. 촉법소년법은 사라져야 돼요. 나도 어렸을 때 두드려 맞았어야 했네. 두드려 맞지 않아가지고 어렸을 때 우리 집 그 3층이었는데 1층에다 불 질러버렸잖아. 창고였는데. 휴지 이렇게 말아가지고 깃털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 끄트머리에다 이제 다 불을 붙여, 라이터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던져. 이 지랄해가지고 불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소방차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그거 말 안 하고 계속 감추고 있었지. 내가 안 거 아닌 것처럼. 그때 인간은 악하다는 걸 내가 느꼈. 나도 악하구나 이런 걸 내가 느꼈어. 그거 보여줄게. 목포 파이어배 시절이라고 이제 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얘들아.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어. 우리 집이 존나 잘 살았었어. 그래가지고 이때 이 건물 자체를 우리 아빠가 지었었다고. 우리 친아빠가 지었었거든. 이제 여기 3층에 이제 내가 살던 곳, 2층에 교회 있었고 교회는 그대로고, 여기 1층에 이제 마트가 DC마트라고 있었어. 여기 사이에 보이지? 여기 사이에 공간 있잖아. 여기 한 3-4미터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 거기 이제 그 창고였어. 그래가지고 창고인데 약간 비닐을, 초록색 비닐로 된 그런 그 창고였어. 아무튼 포장마차 그 비닐, 지붕 비닐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쭉 있었는데 거기 창고였어.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뻘짓거리를 한 거야. 휴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계속 떨궜어. 멋있더라고. 뭔가 불비가 내려오는 것 같고. 어리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좀 크게 하나 말았단 말이야. 크게, 존나 크게 하나 말아가지고 오케이 이것까지만 하고 집에 들어가겠다. 약간 겨울 때였어. 그래가지고 그거 쫙 내렸는데 불 붙였는데 후후후후 이렇게 하고 내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떨어지는데 불이 갑자기 번지는 거야. 그러면서 연기가 존나 타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때 처음으로 약간 좀 그 공황이 오더라고. 그 공황이 오면서 안 되겠다. 아 나 너무 무섭다. 그래가지고 문 닫고 엄마는 안방에 자고 있었고 난 내 방으로 빨리 튀어가가지고 이불 덮고 그러고 자버렸어. 자는 척을 한 거지. 근데 한 20분 있다였나? 갑자기 엄마가 어머어머 세상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나를 깨우러 온 거야. 야 태훈아 일어나봐. 그래가지고 왜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하니까는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정말 영악하지 않냐? 그 어린 나이에 타는 냄새. 네가 불 질러놓고 개 지가 불질러 놓고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이러고 1층에 불났다고. 진짜? 어떻게 됐는데? 이래가지고 아 너 빨리 씻고 저기 하라고. 잠깐만 가서 봤더니 불 끄고 거기 천장에 싹 다 녹아내린 거야.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빴던 악행을 저질렀던 썰이네요. 라는 제목의 라이트 노벨 제목 좀. 존나 뛰어내려가가지고 야! 하니까는 뒤에 딱 돌아봐. 예? 저요? 이런가. 너희 씨X나 하고 싸대기 빡 때렸지. 때리고 나서 옆에 있는 남자의 가슴팍을 팍 쳤어. 일로 와 이 X들아 니네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